안녕하세요. 가수성장님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가수성장님이 오늘도 1번이세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우리 정기수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첫 번째 사연은 좀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할게요. 제목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돈 빌려주래요 라는 제목이에요. 시어머니가 상의할 게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하셔서 내일 가려다가 남편은 일 때문에 오늘 혼자 갔더니 1시간 이상을 앉혀놓고 시누이 돈 빌려줘라 연설을 하셨어요. 집을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3천만 원을 빌려주래요. 돈 없다고 저도 어렵다고 했더니 왜 거짓말 하냐고 화를 내시며 안 빌려주면 다시는 앞으로 안볼 거래요. 막 화를 내시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보면 되겠네요. 안녕히 계세요. 하고 집에 나왔어요.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앞으로는 시댁에 절대 안 가겠다고 했어요. 생각할수록 열받네요. 이런 사연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유미유미님께서 우리 여우님께 반가워요 인사하셨어요. 감사합니다, 유미유미님. 서로 편안하게 인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같이 유친이잖아요. 그쵸? 네, 감사합니다. 땡땡님의 댓글 1번. 크크크, 자기 안 보면 큰일 날줄 아나? 시부모님들 진짜 웃겨. 며느리야, 고맙지.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. 우리 유미유미님께서 그건 내놓으라는 거 빌리는 게 아니라 반강도. 예, 맞습니다, 유미유미님. 또 다른 댓글, 두 번째 댓글. 오, 의외의 사이다. 이런 댓글이었고요. 세 번째 댓글은 앞으로 안 보면 땡큐지. 시어머니가 시대 흐름을 모르시네. 크크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네 번째 댓글은 멀쩡한 은행 놔두고 왜 글쓴이에게 빌려달래? 이거였어요. 우리 텍사스 여우님, 엄마 손님, 유미님, 미소님, 안녕하세요. 세분 한꺼번에 인사해 주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여우님, 네. 김진다님께서 다정다감하신 사료님, 저 다정다감한가요? 부끄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는 언니도 시누 둘과 시모가 절에서 바로 연락처 바꾸고 이사해서 연 끊었어요. 형부도 할말 없고 와이프 편이라서 연 끊은 뒤 애들이랑 아주 속 시원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이런 댓글이에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댓글은 돈은 빌려주는 순간 내돈 아니라는 거 아시죠? 남편 단속 철저하게 하세요. 발은 안으로 굽습니다. 이렇게 인사하셨고요. 우리 한진성님께서 안녕하세요. 사기들이 많네요.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 되신 분들도 우리 서로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지만 조심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이 시누이님 한테 돈 빌려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며느님도 서로 잘 대화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하고 부모님 연을 끊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떻게 천륜을 끊겠어요? 저런 사소한 일 같고 정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. 그쵸?